어려운 비밀인데 사실 이 세상에 마녀가 살고 있어.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지.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야.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사람들을 목격할 때가 종종 있잖아. 너무 친숙해서 혹은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곳. 거기에 진짜 비밀이 있는 거지.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 잡혀있고 오후 2시부터 결식아동공원에 기념행사 있습니다. 오후 4시 3강에도 조정부와 미팅할... 죄송합니다. 오후 4시 3강에도 조정부와 미팅하신 후에... 스케줄은 됐고 내가 말한 거 준비됐습니까? 정릉동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1988년 준공된 건물로 현재는... 지붕 모양이 달라요. 다음.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본 건물은 다음. 충북 제천에 너무 멀어요. 다음. 1971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창문 모양이나 지붕 등 외형상으로는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요? 재건축이 돼가지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셨다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다고. 다음. 오늘은 이게 마지막인데요. Thank you. So much. 자고 일어나면 건물이 사라지고 다시 지어지는 세상인데 25년 전 건물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기억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외람되지만 궁형을 당해도 할 말은 했던 사마천의 충정으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네. 다 보이거든요. 네?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님 정말로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성북동에서 걱정하시는 것도 알고 직원들 수군거리는 것도 알고 온전치 못한 기억으로 25년 전 일 파헤쳐봤자 별 소득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일이 해결되지 못하면 전 25년 전에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그럼 아예 오픈을 해서 신문이나 방송 쪽으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그쪽으로는 라인이 좀 있는데. 이건 뭐죠? 브리핑 자료에 없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어? 왜 거기 껴있지? 제품 개발팀 자료가 섞였나 봅니다.
이번에 국밥 시리즈 낸다고 유명 국밥집 자료를 모으고 있거든요. 여기 주세요. 이게 답니까? 네? 이 집 자료 이게 다냐고요? 그냥 맛집 리스트만 뽑은 거라서. 좀 더 알아보세요, 이 집에 대해서. 아니, 그 집은 그냥 국밥집이라니까요. 글쎄, 국밥집이든 맛집이든 김비석. 김비석 앞에 봐요. 예? 앞. 뭐. 많이 나오세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 통장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딱딱 잘못했다가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겨우 30분 늦었다. 30분. 아니 뭐 그래도 저게 뭘 잘했다고요? 저게 너 요즘부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아니 어디에 정신이 팔렸길래 그냥 배달 나갔다 하면 하뭉쳐서요? 정신 팔리긴 누가? 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마력을 좀 쓰자고. 응? 아끼면 뭐해? 똥밖에 더 되겠어? 누가 본다고? 형님! 형님!
그런데 안정판이래요? 다 놀랐잖아. 너 이거 야물딱지게 해서 내다버린 거 맞아? 원래? 지 성격 몰라 그래요, 손님은. 지가 다른 꼴은 다 봐도 더럽고 추잡스러운 꼴은 못 보잖아요. 아이고. 하기나. 원래?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게 아주 꽁 묶었대니까요. 길냥이들이 그랬나 보지. 아이, 것들이 미쳤다고 쓰레기통을 뒤지냐? 지들 목에 멀쩡히 놔두고. 그럼 누가 우리 집 쓰레기통을 뒤져?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까지? 어떤 미친놈이 술 처먹고 그랬나? 찾았습니까? 빨리 찾아야 돼요. 잘못하다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까. 경찰서랑 보험사에 얘기해놨으니까 별일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도 그 알아보라고 하시던 그 국밥집 말인데요, 정말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 이미 그 바닥에서는 유명하더라니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봐요. 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뭐다, 새집 건너 한 집이 문 닫는 시대 아닙니까? 자영업 생존율 30%. 근데 이 집은 50년이 넘게 불황을 모르다. 5.1 파동이니 IMF니 다 딴 나라 얘기고, 오히려 손님 몰리는 것이 TV 출연도 일체 안 하고. 한간엔 국밥에 마약을 넣는다는 소문도 있고. 마약? 이상한 고기를 쓴다는 말도 있고. 이상한 고기라뇨? 그게 차마 제 입으로는, 하여튼 일반 고기는 절대 아니랍니다. 어? 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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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는 거야? 정노동 시간을 지킨다고 저녁 6시만 되면 무조건 숟가락을 뺏어버린대요. 육땡집이라는 별명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제주도 아니라 미국에서 날아왔다고 절대 예외가 없답니다. 아니, 맛집 탐방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 말고 그 집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한 거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할머니 둘하고 젊은 여자 이렇게 셋이 사는데 이것도 겨우 건진 거래요. 가게 안에선 절대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뭐라고 주변 경계를 심하게 해서. 주변 경계를 심하게 해요? 엄청. 동네 사람들하고 일체 교류도 없고, 동네 상가 번영회에 뭐 가입도 안 하고. 아, 뭐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나이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아, 그게 좀 이상한데. 할머니 한 분은 90대고 또 한 분은 80대래. 젊은 여자는요? 94년생이요 됐어요. 그 집 아니에요. 에? 25년 전이면 돌도 안 지났을 텐데 할머니 둘하고 간난쟁이가 무슨 짓을 했겠어요.
옆. 아, 예. 근데 그 집은 6시에 문 닫고 뭐 한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 오늘도 야근해야 돼. 그럼 주말엔? 아, 토요일엔 고객님 돌잔치 도와드려야 하고, 일요일엔 아, 점장님이 등산 가자셔. 그 인간들은 왜 일만 해? 맨날 야근해, 퇴근해. 너무 쉬는 시간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야, 가게들도 봐. 24시간이 말이 되냐고. 잠도 안 자? 데이트도 안 하냐고. 응? 아니, 너 언제적부터 그렇게 인간들한테 관심이 많았어? 응? 야근을 하든 특근을 하든 네가 뭔 상관이라고. 야, 누가 상관있대. 그냥 불쌍하다 그거지. 그러니까 너도 마력 관리 잘하라고. 마력 떨어지면은 저 인간들처럼 잠도 잘 못 자고 24시간 생고생하게 될 테니까. 내가 뭐 쉴 데 없이 마력 실실 쓰고 다니지 말라고. 아닌데, 그런 적 없는데. 유모차. 바람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슬금슬금 흘리고 다니다가는 정체 탈로 나고 마력은 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굳이 입 아프게 말허리? 거야, 갓난쟁이잖아. 갓난쟁이건 영감탱이건 인간들한테는 관심 끊으라고. 그것들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마라. 관심도 친절도 사랑도 절대 안 돼. 알아? 성님, 그럼 썸은요? 싸움도 안 돼. 뭐하러 그런 것들이랑 싸워? 왜? 뭐가 있어? 바람이었나 봐. 이제 그만 자자. 83만 4천 플러스 4만 원. 짜증. 아. 네, 원조 꽃교 숯불 동당입니다. 아, 네, 김대리님. 예? 아, 무슨 이벤트를 또 합니까? 이벤트 한 지가 언젠데? 아니, 그런 거는 그러면 거기 본사에서 좀 지원을 좀 해 주시던가요. 좀 가게세, 인건비에 좀 허리가 휠 지경인데, 광고료, 뭐 판촉비 이런 거 다 점주들한테 떠넘기면 우리한테 뭐 죽으라는 겁니까? 예? 알바 쓰지 말고 가족을 쓰라고. 엠마!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 가족이 어딨어, 엠마! 이거 지금, 어? 원조 꽃교 숯불 통닭 차렸다가 이혼당하고 호랩이 된 지가 언젠데, 엠마! 도둑놈 같은 본사람들.
가길래 지금 왔지. 맛있게 드세요. 저기요. 뭐 드릴까? 깍두기? 그게 아니고 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원래 지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어요. 지 대답은 아니 왜 손님들이랑 사적인 관계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지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여기 이 국밥집 분점 낼 생각 없으시냐고. 처음에는 뭐 다들 그렇게 시작하지 뭐. 제가 요식업계 30년 이상 몸담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국밥은 여기 지역구에서 놀 국밥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예? 뭔가 이 사업 계획을 제대로 짜서 예? 전국구로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냐? 너 뭐 하고 앉았냐? 손님 식사 다 하셨나 보네. 얼른 치우지 않고. 어? 아니 저기 저 잠깐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사업 이 여기 상가 번영 회장으로서 이 국밥집 이렇게 써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상가 번영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왜 자기 가게 번영 시킬 생각은 안 하고 남의 가게에다가 숟가락을 얹으냐고. 어? 그 집 앞에 저기 또 새로 치킨집 생기는 건 알고 이렇게 번지를 하고 다녀요? 상님! 아니 저기 이거 저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이거 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우선은 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글쎄 관심 없다니까. 전국구건 지역구건 다시 한 번만 또 그딴 소리 꺼낼 것 같으면은 손님으로도 내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니까는 꿈 깨고 집에 가서 치킨 레시피나 연구하라고. 아니 어서 뻔한 수작질이야. 어? 손님을 어쩌면 그렇게 눈치가 없대요. 어? 저 사람이 진짜 국밥집 분점에 관심 있어 그러겠어요? 어? 이것이 바로 썸이에요. 썸. 여자 남자 서로 이렇게 간 보는 거. 어서오세요. 아니 무슨 맛집이라는 데가 간판도 없으니까 내비도 안 찍히거든요. 그쪽에 놔주세요. 아 글쎄 동네를 세 바퀴나 돌았다니까요. 정확한 상호가 뭡니까? 국밥집? 그냥 국밥집? 그렇게 말하면 안다고요? 김비서님 일부러 그러신 거네. 그죠? 일부러. 아니요. 이건 일부러네. 나 혼자 온다고. 얘기를 하면
근처 어딘데? 김 비서님, 정확하게 알아본 거 맞아요? 괜찮으세요? 그 표정은 좀 아니지 않나? 황당한 건 내가 더 황당하거든. 아, 분명 뒤에서 날카로운 걸로. 아니, 갑자기 그쪽이 소리도 없이 훅 들어오니까. 그때 그 빨간 구두? 뭐래? 나 기억 안 나요? 이거. 아이. 이거. 미친. 뭐 미친? 누가 내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 안 났어요? 그 왜 저쪽 사거리? 경찰이나 보험사한테 연락 안 갔어요? 내가 그쪽 계속 찾았거든. 근데 왜 멀쩡하지? 안녕하세요. 이봐. 거기 잠깐 좀 서봐. 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정말 미친 사람 같잖아. 뭐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뭐 내가 그쪽한테 관심이 있어서 찝쩍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 정말 기억 안 나? 뚝배기 건널목 검정색 차. 범퍼가 우뚝 하였다니까. 지금 차 수리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기억났어? 차 사고 기억나고, 그쪽은 기억 없고. 보다시피 멀쩡해요. 됐어요? 대충. 아, 하나 더. 아까 착각했어. 사과하지. 가도 되죠. 진짜 자기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전봇대 끼고 우측으로 해서 한 20m 정도 지나가면은 바로 그 집이 있어요. 원래 이 집이 유명한 집이라다가 소문나서. 숨길 수밖에 없는 걸 어머 마직 한 번도 본 적 없을 테니까 믿지 못할 놀라운 깜짝 놀라게 해줄 멋진 꿈을 내게 보여줘. Can you tell me now? Show me your heart. 가슴 가득 짜릿한 느낌. Can you tell me now? Show me your heart. 주문을 걸어볼까? Yeah, yeah. You know my secret, but tell nobody. Everybody wants to know. You know my secret, but tell nobody. Can you tell me?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집. 그 집 정말 50년 동안 주인 안 바뀐 거 확실해요? 건물 주인이랑 가게 주인 따로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직 확실한 거 아니고 좀 더 자세히 좀 캐보세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모두 알아내고 보고하고. 주방은 별일 없고? 별게 때문에 못 들어오지. 성님! 성님! 이거 봐요, 성님. 안에 우편물은 싹 다 없어지고 통만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니까요, 성님. 원래 이건 또 왜 이런데요, 성님? 저번 쓰레기통도 그렇고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안녕하세요! 아, 저 오늘은 사업 얘기가 아니라요. 치안 관련 안내장 제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당했나 보네. 이게 저 벌써 피해를 본 가게가 네 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상가 번영에 자체적으로 방범을 돌기로 했습니다. 예. 뭐 동네에 상권이 뜬다고 하니까 처음에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가게세 막 올라가죠? 또 어? 경쟁력 막 치열해지죠? 아니 이 동네 토박이가 이 집하고 우리 치킨집 말고 뭐 또 몇 군데나 됩니까? 예? 아, 뭐 동 그 뭐야 저기 뜨내기들 동네 막 그냥 들어오면서 어? 동네 분위기만 많이 그냥 험악해지고 말이지. 근데 그딴 얘기를 하면서 계속 힐을 그 쪼개면서 말을 하시오. 제가 또 이 요식업계 30년 차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종의 이게 직업병이죠, 직업병. 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우리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얼굴에 웃음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맞기 싫으면 빨랑 본론으로 들어가시오. 침 막, 야! 우리 어머니! 유머 감각 아주 최고십니다. 침박해지. 이것 좀 드시면서 하세요. 어이 그레이 괜찮죠? 아우 얼굴이 좋죠. 얼굴이 좋죠. 야 이 더운데. 어우, 이따가. 감사합니다. 참. 이게, 피해본 물품은 없어도, 피해는 피해니까, 이 경찰에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이 특별히 또 여기 여성분들만 계시니까, 제가 이 상가 번영의 회장으로서 잘 좀 봐달라고, 특별히 제가. 아, 네, 안돼! 야, 이따, 야!
아우, 네, 이거. 아유, 네. 아니, 우리 집에 아주 조물약이 있는데. 아유, 야, 아유, 저, 괜찮습니다. 예, 뭐, 이런 걸 가지고 약을 괜찮으시면,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예, 예. 아, 예, 김 경사님. 예. 아, 예, 예. 아, 이쪽은 뭐 별다른 피해 상황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희 상가 번영에서 철두철미하게 순찰 칵 돌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괜찮습니다. 어떡한데요, 성님. 하필이면 제일로 중요한 데를 그냥. 그것이 너랑 뭔 상관이야. 아, 그 입술이나 좀 닦아. 어휴, 빼기 싫어. 뭔 소린가 들리지 않았냐? 에? 소리는 무슨 빗소리잖아. 분명 들렸는데. 아, 하여튼 의심은 내가 나가볼게. 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 없더라. 의심은 우리 마녀들 생존의 필수 조건이야. 먹고 마시고 의심하라. 몰라? 마녀? 뇌, 뇌, 뇌. 어른 하시겠습니까? 저. 이제 그만 시작하시지, 여성님. 준비 다 됐구만요. 가자.
아무것도 안 봤어요. 딱 그 문이 열려 있어서 그때 들어왔어요. 치킨 연구나 하라 그랬더니 남의 가게 레시피 도둑질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국밥 어떻게 만드는지만 보려고. 야, 오지 마! 오지 마! 이들 뭐야? 이들 인간 아니지? 나 혼자 움직이는 게 나아. 내가 처리하고 올 테니까 너들은 그동안에 주방 정리 완전하고 다시 들어올게. 주변 CCTV. 조심 댕겨오세요, 손님. 오랜만에 나시니께 루악도 괜찮네요, 승님. 이게 사는 맛이지. 그런가 보면 인간들은 참말로 불쌍한 것 같아요.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 아둥바둥. 응? 굽실굽실. 우리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 과일 넣을게. 응.
소리 아닌가? 건물주입니다. 주인인데 나는 이 집을 판 적이 없는데 얼만데? 어? 그깟 가게세 얼마냐고. 보증금 1억에 월세 2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천? 43살인데 1억을 대출해주래. 어? 아저씨 여기 어디 만들어 주시면 저 가니 서.